11번째 주제입니다. 하나의 어떤 큰 금액의 ABC를 보다 작은 금액의 ABC들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블록체인 과정들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알고리즘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under control, under control 혹은 or vice versa, or vice versa. 무슨 말이냐니까? 반대로 여러 개의 작은 ABC들을 하나의 큰 ABC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들은 ABC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설들이든지 작은 ABC 여러 개를 뭉쳐서 하나의 큰 ABC를 만들거나 혹은 하나의 큰 ABC를 나누어서 여러 개의 작은 ABC로 만들거나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 있던 ABC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ABC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의 어떤 잔돈을 거슬러 주는 메커니즘하고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그 유사하게 동작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100립을 가지고 있는 지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97.123립과 2.877립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2.877립을 누군가에 지불하고 자기의 잔고는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기존에 있던 100립은 사라지게 되고 그렇죠? 말소 처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두 개의 계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A 지설 A라고 합시다. A. 그럼 A의 새로운 잔고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금액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겠죠. 이건 B에게 전달될 겁니다. 그죠? B는 이 금액을 자신의 기존 잔고와 합쳐서 또한 새로운 잔고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B가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B 없이 A 혼자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 과정. 이렇게 나눠야지 일단 돈을 지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지슬 A와 그리고 ABC 유닛 얘들이죠. 얘와 또 ABC 유닛 얘와 또 ABC 유닛 얘와의 어떤 거래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ABC 유닛들 자체가 지슬입니다. 지슬이니까 지슬 A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과 지슬 100립 그리고 지슬 97.123립 그리고 지슬 2.877립 이 네 지슬들 간의 거래관계로 진행된다는 거죠. 거래관계라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은 거래는 서명이 다 필요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죠? This transaction needs at least 적어도 4개의 디지털 시그너처 4개의 디지털 시그너처를 필요한단 말입니다. 첫째는 홍길동의 시그너처 두 번째는 백립의 시그너처 그죠? 얘도 G3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얘와 얘죠. 그리고 얘와 얘. 요 네 명이 스스로 합의했을 때 홍길동과 얘와 얘 사이에 합의가 되었을 때 여기 백립에 있던 홍길동의 이름은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홍길동의 이름이 나타나고 여기에 홍길동의 이름이 나타나고 홍길동이 자기의 이름을 두 군데의 립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명의 지수는 반드시 꼭 하나만의 장구를 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길동은 두 개의 장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장구와 이 장구. 그죠? 이 장구 두 개로 되는 거는 temporary, 일시적인 겁니다. 매우 일시적인. 이 상태는 잠정적인 상태예요. 잠정적인 상태이고 홍길동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자신의 잔고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이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 전달되기 전에는 홍길동의 잔고가 기록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빠른 속도 0.001초 이내에 바로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인식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인식하기 전에 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하여튼 재밌는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 ABC 유닛들 각각이 지설이라는 것. 얘들 각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라는 거죠.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설계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도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동작하냐. 지설 A가 이 동작 설명을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두 과정, 이게 서명 과정이에요. 서명 과정을 통해서 백립을 두 개의 장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잔돈 나누는 메커니즘, 그죠? 자기 자신을 수치자로 해서 비트코인 나눠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비트코인의 잔돈 나누는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도 같이 사용됩니다. 더 트래디셔널 비트코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블록체인 체인 알고리즘 to divide or to sum up 합치기도 할 수 있죠. sum up on amount of money also also is applied to ABC. ABC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실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만 쓰면 되고 아니면 이 방법이 좋으면 이 방법만 쓰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개 혹은 세 개 계속 보면 위에 우리 설명드린 내용도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웹페이지도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오픈에시 또 하나 적어놓을까요? 그 이유 좀 비교적 복잡하게 하고 이중으로 이중 삼중의 장치를 계속 적용하고 있죠. 뭐냐니까 더블 엔트리, 더블 체킹, 더블 체킹 오버 오픈에시죠. 오픈에시 is to substitute to the mining process of blockchain. of mining.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존의 마이닝 프로세스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오픈에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더블 체킹, 이중 혹은 삼중의 안전 장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도 한번 적용해서 어떤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또 기존에 있는 방식을 또 써서 또 안정성을 도모하고 이 두 개의 결과가 일치하도록 또 체킹하고 이렇게 이중 삼중의 방안을 이용해서 마이닝 프로세스를 제거할 수가 있다는 거죠.